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신의话 사도행전 12장 24절 한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입니다. 그 황만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은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我各位是在永的中的人 은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의 삶입니다. 我的生活是在永的旅程中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존의 민조원各位能夠領到神永遠不變的聖靈的作為。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재앙을 유월 시키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제목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란 뭐냐? 예비 타이어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예비 타이어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페어 타이어의차 뒤에 트렁크 안에 가지고 다니다가 빵꾸 나면은 타이어를 교체하잖아요. 우의의如果有면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제 생기면 기도해요. 就是样的我们有问题才会去祷告 이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한 단계 넘어서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기도하 아니라 요의 계단, 일체 전가中

是도神的话语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분의도 전도가 안 된다라고.도 어, 예,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도 어, 예그래서 나는 기도가 없고 내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생각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就是被骗了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했어. 物各按其成美好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이 있고요. 成美好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어요. 이제 3장 영생 안재자인의 심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다란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목소리> 어 지난 금요일 우리 기도회 전에 농아부에서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呢 매주 금요 기도회 때 교구별로 또 돌아가면서 부서별로 돌아가서 특송을 하는데 지난 주에는 농아부에서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每周五의 달고회는, 我们会有各个部门、各个机关过来给我们唱特颂，然后上一周是农人部为我们唱了特颂。찬양의 많은 은혜를 새롭게 입었습니다수어로 찬양하는데 그 가사들이 이렇게 또보여지고또 우리 성도들은 또 이렇게 어, 농로 어, 수어로 보여주면서 어, 농아부에서 찬양을 했잖아요就是农人部为我을用手이表 그데그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목소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시다. <목소리>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다. <목소리> 그러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또날 믿음을 믿는다. 그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주님의 부르시면은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1장 9절의이 어, 물론 어, 다른 분들이 불러도 찬양의 은혜가 되을것이나만은 사실 농아부가 나와서 그 찬양을 하니까 현장을 보여, 현장과 함께 가사들이 새롭게 마음에 담겨지는 것이었습니다. 当然谁出来唱这个赞美都会得到恩典特别是聋哑人出来唱这个赞美都让我留了不同的新的恩典호조我的旨意比我想象之外更大. <laughs> 거의 내 생각에 머물렀는데, 하나님 나를 왜 불렀을까?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이반도面나이를도왔但是이리가들 <목소리도 생각나> 나의 지혜로 청량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분명 고백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오늘 또 이끄심을 믿는다라는 것. 但是最信的我今天也相信神必引我走最好最完全的道路 <목소리도 생각나>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절대 고백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음을 알 때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这个告은知道一切有神的表旨意才能做的告白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게 반드시 붙는 구절이 나와요. 믿음有로라는 말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을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변발생을 그러나 그 불신을 빠지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신신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매 순간 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신 분명히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자의 삶은 역사와 응답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우선에 영원 전에 요 향수 기도요 동행의 인생 여러분 지금 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이 축복이 응답이고 이 축복이 역사입니다. 지금엘의这个本身그 안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도 보게 되고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소망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나만의 기도한 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릴시있수있합니다또 시간 갖고 마누엘이마 지금도 기도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 날마다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누려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改世界的人 오늘 본문은 이 비밀 속에 있는 전조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우리 전자서하 먼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전도자라면 오는 어려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 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在耶路撒冷、犹太全地、撒瑪利亞展開了福音的做工。 복음이 확산만 되어질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에 따라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들이 더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절이 절에 보면은 결국은 헤로왕이 사도 야고보를 잡아 죽게 되고요。 본의장1 2절 류이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을 죽임으로 복음 전파를 막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헤로왕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과 인기를 얻어야 합니다. 이 그래서 야 칼로 죽이게 되고요.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를 잡아 서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3 4절에 무교절이 지나서 6월절 이후에 백성 앞에서 이베드로를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네 명씩 네패에게를를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시면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잠을 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될 시간인데 평안하게 잠을 자서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구글 잠자는 속에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도非常的深睡天使要他旁的程度才能 이런 잠된 평안함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 시대에 거들을 그 둘러봐도 평안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문제가 문제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매일의 생활도서 문제에 공격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도 기도 속에 있으면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자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거축볼리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은 모든 전도자에게.

他被에서 가만 매를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맞았고요세번 태장으로 맞았고요한번 돌로 어돌 어, 돌로 맞았고요그리고세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했습니다. 산스유도 전회하고 일주일 일얘서 상 26절 27절 안 보세요. 같이 읽어 보십시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과며에서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분 굶고 죽고 헐벗은 놀아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남들이 가장 어떤 면에서 받기 싫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어 다른 사람도 당하기 싫은 그런 얼음의 삶이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말씀에 붙잡힌 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도완전배화사 1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말씀 속에 있을 때에 모든 박해와 어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이사야 5 5장8절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했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했어. 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했죠.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했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나 말씀했습니다. 我的意念高你的意念 결국 야고보가 순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雅各的理由是什呢 베드로가 투옥된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彼得被是什意思呢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예,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봐야 합니다. 속지 말고 똑 바로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주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 속지 말라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가정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문제 속에 찾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고 두 번째 파수를 지났습니다了第二道시내로 통하는 문에 세 문에 인도되었다라고 십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他走一街베드로도 처음에는 이것이 환상인 줄알았어요彼以是看到了幻象그게 구절에 나오죠근데 정신을 아보 차려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구원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彼醒悟过来他神派了主的使者让他救出了 언제 천사를 보냈냐 기도하는 그때에 천사를 보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다 이에 베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으 12절에 보십시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했습니다.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사 이事情了呢中게发집什내시고배呢中인도하什么事情了呢中间发生什么事情了呢中间发生什么事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으로 천사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며칠 동안에 기도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에 당장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하도록 하시면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신 사실을 보게 돼요. 신의 계다 마찬가지로 가지타이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천사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신의 응답하심을 정확하게 알도록 신지신것입의인시예스겔 36장, 37절, 3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6장, 3 7절3절의에 보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강구하여 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 8절보면은그래한적 그들이 나를 여화인 줄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했는 대로 베드로가 오게 나온 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출애회드가 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얼른 돌아가서 소식을 전하게 되었죠. <목소리> 그그로데란 아이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听到罗大这절십오절이 아이가 미쳤다그베드로의 천사라고 했습니다그러다가 <목소리>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것이죠여러분그렇습니다 <목소리> 우리가 <목소리>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분명히 <목소리> 위기를 당해서 초대 교회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 안 믿었어 사실. 출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해놓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천사를 동원해서 응답하시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였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일들을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 주셨어요. 단예리시장시예리显示幻象最后战争的时候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에게찾아오셨습니다큰온을 입은 사람 이라부르셨어说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게 전달할 말씀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네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로 한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말씀하고 있어. 때한다고 우리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응답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지루한 신은 제에게폴지교회당에서 우리 인터넷으로 같이 하나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이 안 오게 해서 거닐다가 받는 책에 모르드게 선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어. 매우 반바루睡然后走走去发现了这个里面看到了摩改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들 감춰진 것들을 덜추 내시사 응답하시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그 꿈을 해석해주고 잊어버렸습니다데 감옥에서 나올 때에 그 꿈으로 말미암아 왕 앞에 서게 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但是於是은이 놓고 있으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언젠간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시사 응답하시는 사실을 보게 돼요. 왜 지금도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느냐? 아브라함과 의 관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상수리나무 수풀 아래 단을 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중심이 예배 중심에서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소동고모라는 사실 로시 선택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소동고모나 육신적으로 너무나 좋게 보이는 그 소동고물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 아브라함과 상관없고 롯과 상관없이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 상관없이 오게 된 전쟁인데, 기도 속에 있지 않았던 로세계는, 그게 바로 실패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관그하는이전쟁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시간을 두고 숨겨두었다가 돌출 사시는 방법도 있고요. 분명히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는사실는니다 또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천사를 보내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박해하던 헤롯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이 죽었다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천사들 동원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의 22절 잘 하신 말씀이죠. 시편 편절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천사들이 듣는다 했어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신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 14장 19절입니다. 장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던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뒤로 모세 뒤로 옮겨졌단 말씀했습니다. 출 19절에 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나가다가 결국은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자왕래식용성공에기도성경이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천사들의 말로야마 송장이 되어버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기록 나이 완소든의백신 18만 5천이 예후화의 1 0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죠. 우리 모든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금향료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신분하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리가 쥐로 닦고 나다 진상동에 만들어진 하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신분하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남을 알 때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를 사실적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 4 절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그 아드라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도일견신왕월화광전 천장을 바꾸는 역사가 기도 속에서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현장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목소리> 에베소 지역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산 가득한 에베소 현장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게 사정의 19장 8절에서 20절에 나온 내용이고요. 또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데, 그에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총독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

복음이 증거되어진 역사 일어났습니다. 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 이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들마다 점술과 우상과 귀신 문화가 무너지고 복음 문화가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 속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이 형황하여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지느냐改 여러분 사람들이 잔소리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어지느냐人所以我就改죄송합니다만은 그럴 리가 없어요真的歉不可能的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속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그게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의 각인이 바뀌어지고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입니다. 이 마더로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나무님 저 비득 영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起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전도자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정확하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 말씀을

中 말씀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할 부분이 뭔가 찾아내서 진짜 하나님 말씀과 나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时候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세계를 정복하게 되 있습니다. 在神话与做公道的人一定会征服世界。이 축복되는 답이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마귀를 죄로 뭐 추구합니다. 구주의 민주원, 조율의 정부의 모든 담당.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자로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 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